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부터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군청 주민공동체과 농어촌 마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시우정 신년감. 예. 두시우정 만나보셨어요? 아니, 보셨어요? 아니, 요정이. 네, 요정이 있어요. 실제로 뵈니까 어떠세요? 아, 네. 나만 키우고 있네, 이거? 실제로 뵈니까 어떠세요? 요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좀 초롱초롱해 보이시네요. 초롱초롱. 그래요. 네. 우리 박종석 주무관님은 지금 처음 출연이 아니시죠? 저 저번에 한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언제 나오셨었죠? 그때도 사실 제가 먹방을 찍었었는데 네. 조금 오래돼가지고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저희 그때도 제철 먹거리 네, 소개를 맞습니다. 했었는데 오늘도 어떤 시간이죠, 주시종님? 아, 오늘 네. 저희 바로 예, 네, 저희 신진도 와 있어요. 네, 신진도에 어떤 바지락. 그렇죠. 네, 맞아요. 바지락 제철입니다. 태안 바지락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맛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도 두시우정님이 적극 추천하신 맛집이죠? 네. 네. 태안에 근흥 신진도 안흥에 그 그림 포장마차라고 그림 포장마차 네. 아니요. 그래요. 여기 타워가 맛집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우리 두시우정님이 또 적극 추천해주신 이제 곳에 왔는데 일단 우리 좀 궁금하니까 사장님부터 좀 한번 뵐까요? 한번 아름답고 좋은 목소리로 한번 사장님 불러주세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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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 저희 잠시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주문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 자주 오셨다고 하는데 보셨어요? 네. 저 인원이 3명인데 4개를 시키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점심 안 먹었으니까. 아, 먹었잖아요. 저희가 뭐 이제 식당도 식당이지만 우리 태안의 제철 먹거리인 바지락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기가 새벽에 낚싯배 나가시는 분들 아침밥을 네. 해주는 집이라서 엄청 빨리 열어요. 사장님,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낚싯배가 출항하는 날은 새벽 1시부터 열고요. 낚싯배가 안 나가는 날은 아침 6시 되면 열어요. 그럼 몇 시까지 하세요? 우리는 저녁에 7시, 8시 되면 닫아요. 언제든지 오셔도 다 드실 수 있는 네. 거네. 와, 저 반찬을 엄청 많이 담으셨는데 이거 마늘? 예. 네, 네. 마늘 장아찌. 마늘 장아찌. 태안 마늘인가요? 예, 태안 마늘. 오. 네. 그리고 이거 무김인가요? 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거 엄청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이게 전문 용어로 석박지 아니에요? 석박지. 석박지.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뭔가 국물이 좀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무는 국물이 있어야 무가 맛이 있어요. 바짝 말랐다면 그 무 자체가 맛이 없었어요. 수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국물 자작하게 네.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물을 부순 건 아니고 무 자체에서 눈물이라 엄청 맛이 있어요. 빨리 먹어봐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음식 주세요. 마음이 급해요. 밥 한 공기 그냥 다 먹겠다, 이 반찬이랑. 두 분 일단 맛보세요. 제가 댓글 좀 읽어볼게요. 서다우님 1등 감사합니다. 조성준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 서다우님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주네요. 요새 날씨도 변덕스럽고 저번주에 상준나귤농장 네이버 스토어에서 찾았어요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맞아 요즘 우리 지난주에 막 비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비요일 어떠세요? 비요일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도 비가 막 왔었어요. 굉장히 날씨 흐리네요. 그리고 보죠. 7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들었어요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런 소식도 있었어요. 어느덧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지금 김은용님 얘기해주셨고 비오고 추운 날 바지락 칼국수 먹으면 몸이 뜨끈해지겠다고 뜨뜻해지죠 해주셨고 한영상님 안녕하세요. 가운데 분 옷이 그 옛날 농구대잔치 심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노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오늘 굉장히 우리 아까도 멋있게 하고 오셨다고 그랬었잖아요. 혼자 멋있게 하고 혼자 굉장히 꾸미고 오셨다고. 아 근데 그것보다 그냥 평상복? 그냥 평상복으로 온 거 아까 주무실 때 입는다. 이러고 주무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드셔보셨어요? 뭐 제가 마늘 장아찌를 먹었는데 네네. 맛있어요. 멋있죠? 네 맛있어요. 이게 사실 마늘이 어떤 건 막 매워서 이렇게 입에 알싸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맛이 없고
되게 약간 마지막에 구수한 맛도 나는데 짭조름하면서 구수한데요. 농구대단 심판 너무 재밌으신데. 저는 여기를 네. 한 달에 두세 번씩 오는데 시종일관 똑같아요. 맛이랑 이게 네. 크기는 지금 이제 시즌이니까 지금 시즌이 좀 크긴 한데 똑같아 맛이. 맛있어. 한결 같은 맛이요? 5년째. 근데 국물이 와. 아, 진짜 시원하네요. 아. 이 국물이 지금 딱 입안에서부터 쭉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가 왔었잖아요. 네. 비가 오고 날이 흐리고 이런 비 추적추적 오는 날 이런 바지를 시원한 건데 되게 좋잖아요. 유신용정님이 지금 여기 당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뭐 맛있게 먹는 법 있을까요? 더 맛있게 먹는 법. 아니, 그냥 먹어요? 그냥 맛있는데? 아, 먹는 방법 없나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 와, 근데 바지가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이 태안 바지락이 원래 특히 더 맛있는 거죠? 뭔가 우리 두 분 태안 바지락. 태안 바지락이 유명하죠? 네네. 일단 바지락이 네. 이렇게 국물로 끓였을 때 시원하고 맛도 좋은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이게 살도 별로 안 찌고 칼로리도 낮아서 네. 다이어트 식품이고 또 한 가지 건강적으로 우리 빈혈에 참 좋다고 합니다. 아, 바지락이. 진짜요? 간에도 좋대.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해장국. 간에도 좋대요. 이제 속이 좀 풀리는 느낌이다. 위치상으로 태안 봐봐. 서해안의 태안 위치가 해산물이 맛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태안 반도잖아. 아, 우리 태안 그 지도가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뭐. 지형이 맛있는 지형. 그럼 꽃게고 바지락이고. 와, 근데 이거 바지락이 어떻게 이게 껍질 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와, 진짜 크다. 근데 우리 태안 바지락도 지역별로도 약간씩 조금 다르다던데. 그죠? 어떤 크기도 좀 그렇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황도 유명하죠. 황도 바지락 유명하고. 또 서산 같은 데 시장 가보면은. 황도 바지락 해가지고 이렇게 팻말 붙여서 파는 시장이에요. 황도 바지락은 또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어제도 가서 인터뷰 봤잖아. 맞아요. 태안 바지락이 딱 지금부터 철인 거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추출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방송 보고 계시다고 강성필님 감사합니다. 누가? 강성필님께서. 아,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바지락을 가지고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누가 하나 없네. 구시호정님께서 한번, 아니 구시호정님, 우리 홍보모델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희가 바지락 운 띄워드릴게요. 아, 예. 바. 바다를 품은 맛. 지. 진짜 천하일미입니다. 락. 낙심하지 말고 지금 바지락 먹으러 가야지요. 오세요. 되게 잘하셨네요. 거기들이 잘 지키시고 오셔가지고 아까 이제 주시정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까 심진항 가가지고 잠깐 한번 둘러봤거든요. 제철 수산물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거 바지락 저도 아까 샀잖아요. 바지락 진짜 실한 거 많이 있고 가격도 되게 괜찮던데요. 1kg에 아까 6,000원? 6,000원 뭐 7,000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엄청 많이 주세요. 그래서 꼭 사서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꼬치 캐물었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요? 좋은 재료. 좋은 재료로 정성껏. 그 비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얻어주신 거예요? 좋은 재료로 네. 정성껏. 근데 저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할 때 얘기했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바지락, 조개 중에서 바지락을 최고로 쳐요. 어, 맞다. 그러신댔죠? 가격 대비 이만큼 훌륭한 조개가 없어요. 새조개, 뭐지? 키조개? 키조개. 맛은 좋지. 근데 가성비 이만한 조개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바지락 해장국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국물에 뭐 넣으셨어요? 국물이 아니요. 되게 뽀얗거든요? 아 그건 바지락이 좋으니까 바지락 바지락 자체에서 넣는 물이에요. 거기다 지금 뭐 이렇게 몇 가지 넣으신 거 파가 아니라
부추? 부추? 고추랑 고추. 고추도 보이고. 고추랑 부추랑. 네. 아, 이걸 그럼 같이 넣고 끓이신 거예요? 끓여가지고 떨적에 야채를 넣어야 돼요. 아, 그럼 가지랑만 가지고 일단은 삶고 끓이고 그래서 국물 이렇게 우려내고 네. 그 다음에 이걸 떠가지고 그 위에다 고명 올리듯이 그렇지, 고명 올리듯이 아, 고추랑 네. 고추랑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네. 왜요? 왜 같이 끓이면 안 돼요? 같이 끓으면은 색깔도 안 이쁘지만 네. 부추 같은 색깔이 죽잖아요. 새파랗게 이쁘지를 안 하지. 아~ 그럼 너무 끓이면은 또 그 부추의 향이 날아가. 그래서 끓여가지고 고명을 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게 철이 있잖아요. 네. 바지락 제일 좋은 철이 언제예요? 바지락 제일 좋은 철이 5월달, 6월달. 장마다가 들면은 바지락이 알 풀기 시작해요. 아. 그래도 바지락은 사계절 먹을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사계절 바지락 해장국이라고 써놨어요. 아, 그렇네. 아, 사계절 별미 네. 바지락 해장국 이렇게 적혀 있긴 하네요. 네. 아. 오. 아, 바지락 택배 안 되나요?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 요즘에 수산물이든 뭐든 농산물이든 다 택배 많이 하잖아요. 태양국 지원도 하고 있고. 택배 되죠? 되죠? 근데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친한 이장님들한테 이게 받아가지고 막 택배를 시켜 먹는데 네. 그 바다가 이제 물질을 할 수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그날 맞춰서 시켜야 돼요. 미리 연락하셔가지고 네. 언제 살 수 있어라고 이제 그 이장님 연락을 주시면은 네. 그 날짜 맞춰서 사야 돼요. 아, 팁이네요. 맛있는 거 먹었으면 팁이. 그러니까 택배가 가능은 하되 날짜가 되게 날짜를 조금 한번 잘 맞춰서 하긴 항상 이게 수산물이 자연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딱 맞춰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지금 밥을 주셨잖아요. 보통 이제 밥을 말아 먹을 수도 있는데 저 지금 이렇게 바지락에다가 닭을 하나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아까 이거 젓갈도 주시네요. 젓갈을 이렇게 올려서 먹어. 엄청 크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한 숟가락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고강하지? 어저께 한잔 하시나요? 이렇게 우연찮게 어저께 한잔 하시나요? 마을잔치 가면은 법산리 마을잔치 그 뭐지? 마을 화돌이 아, 그 소원면 법산리 거기 체육대회 소원면민 체육대회 가서 처음 먹은 건데 바지락을 초무침을 해주시더라고. 체육대회에서 이제 마을잔치 하는데 아 그거 먹어보고 진짜 제가 태양 온 지 이제 12년 됐는데 제일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아, 바지락 초무침이요? 바지락 초무침. 비주얼이 와. 여기도 바지락이 가득 들어있어요. 아, 여기도 이렇게 부추랑 고추를 따로 넣으셨네요. 자,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근데 아직 무김치 안 먹은 거 알죠? 아직도 안 먹이 있어요. 네, 무김치 먹어야 되는데. 먼저 드시죠. 박은매님 반갑습니다. 여름에 바지락 먹어도 괜찮겠죠?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계절 내내 먹어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철은 지금 딱 장마 전에 지금 먹으면 더 좋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름에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근데 장마 지나면은 몸 풀어가지고 별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 국물 정말 이건 예술인데요? 와, 푸짐하네요. 겉절이랑 같이 먹으면 눈물나게 맛있쥬 해주셨는데 만약 칼국수는 저 무김치나 요김치, 배추김치 같이 먹어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칼국수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국물이죠? 다른 국물이, 아니지요. 같은 국물이요? 같은 국물이 아니고 탕물인 거지. 그지. 네. 아. 여기는 맨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물 맛이 밀가루에서 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덜 시원하죠. 그럼 처음에 이거 어떻게 끓이신 거예요? 면을 먼저 삶고 아니면 바지락을 먼저 삶고? 바지락 먼저 삶고 바지락이 벌려지면 면을 지어서 꺼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바지락 그 내 국물에다가 면을 넣으신 거죠? 그대로 그럼 이 국물에다가 지금 면을 넣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자, 짜잔. 언니 우유 다 먹어. 국물 맛있다. 어때요? 칼국수? 맛있어요. 진짜요? 저는 사실 국물보다 면을 먼저 먹었는데 네. 면도 쫄깃쫄깃하니 너무 맛있네요. 아, 면도 지금 색깔이 있어요. 일단 면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배추김치나 요거 무김치도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국수
소스랑 김치랑 싸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막걸리 한 잔 당기신다고. 근데 사실 약간 놀러 오시면 진짜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딱 사셔도 좋으시겠네요. 시원하니까 이게. 안주가 너무 좋으니까 술을 많이 먹어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맛있다.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지역 공동체 마을 그게 전에는 없었잖아요. 올해 1월에 네. 저희 네. 과 자체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 안에 지역공동체 마을팀으로 새로 생긴 거죠. 네. 어떤 업무를 하세요? 네, 저희 팀에서는 이제 해양수산부라고 중앙부처에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하고 이제 네. 거기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어촌 뉴딜 사업이라고 한 가지 하고 이제 네. 일반 농산업촌 개발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저희 태안군에서는 어촌 뉴딜 같은 경우에 9개소가 선정돼서 진행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일반 농산업촌 개발 사업은 7개소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 농산업촌 개발 사업 중에 네. 여기 근흥면 채소포 권역이 선정돼서 저희가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완공 예정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저희가 근흥면에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촌 뉴딜 그리고 어촌 그 뭐야? 일반 농산업촌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총 16개소 예, 맞습니다. 상포구가 선정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근흥면에 채소포만 개발 중인 거죠. 예. 근데 16개소면 예. 사업비가 엄청나겠어요. 사업비가 크죠. 이게 또 공모 사업 선정되다 보니까 뭐 1억, 2억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거의 100억 단위 가까이 가다 보니까 네. 뭐 16개소면 1000억? 거의 그렇게 입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예.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지령님? 태양군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거 맞죠? 카프스 어떠세요? 부지령님? 카프스 맛있네요. 네. 맛있는 집은 뭘 해도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 법칙이야. 진짜 맛있다. 제가 바지락을 원체 좋아하잖아요. 그 태안이 정말 재밌는 동네인 게 뭐냐면은 네. 안면도 어디 한 지점, 고남 어디 한 지점 이런 데만 바지락 유명한 게 아니고 소원이면 소원, 파도리, 벽단이 뭐 유명하고 근흥이면은 근흥 신진도 뭐 저기 정중리, 정산포, 마금리 네. 막 안면도도 뭐 황도, 참기찜리, 상풀 너무 많아요 진짜. 뭐 그분들은 근데 다 본인들 바지락을 구별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어저께 황도 갔더니 황도 이장님이 자기네 바지락인지 보면 안 돼요. 아 맞아. 신기하더라고. 이게 약간 껍질 색이나 크기를 보면도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진짜 태양이 이 갯벌이 되게 좋잖아요. 바다로도 유명하지만 이 바다 이제 물이 쫙 빠지고 난 다음에 그 갯벌이 워낙 좋으니까 바지락도 그렇고 이렇게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수산물들이 진짜 되게 실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 주신여정님께서 네. 말한 것처럼 네. 태안에서 해산물을 실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태안이 이래서 좋구나 진짜 이래서 수산물이 좋을 수밖에 없다 하는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갯벌이 형성이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바지락이나 뭐 굴 이런 해산물 쪽에서는 싱싱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 자체가 싱싱할 수밖에 없고 이제 뭐 문어, 낙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잡으면은 실하고 되게 좋더라고 보면은. 저희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제철인 바지락, 태안 바지락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택배로도 가능하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오셔도 좋은데 거리 두기 잘 지키면서 마스크 잘 쓰시고 오시면 이렇게 싱싱한 바지락 수산물, 제철 수산물 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드셔보면 좋겠네요. 해장국 다 드셨어요? 나만 먹은 것 같은데? 네.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랑 예. 지금이랑 어때요? 좀 뭔가 더 편안하세요? 사실 이게 두 번째를 하다 보니까 뭐 지금도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저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편안하다 보니까 네. 말도 좀 더 잘 나온 것 같고 다행이네요. 처음에 긴장되더라고요. 처음에 긴장돼? 네. 처음 나오셨을 때? 뚜뚜뚜 잘하셨었는데 됐네요. 네.
엄청 큰데요? 와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이거 메뉴 없잖아요 사장님. 없어. 근데 이렇게 그냥 한번 태양 바지락 소개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겠다. 아까 저거 사장님 하실 때 네. 봤어요 바지락 그 뭐지 떡질 깐 거. 네. 정말 커요. 바지락이? 바지락 살이 진짜 커요. 이거는 진짜 너무 커. 네, 아까 그냥 그 껍질 빼고 그 살만도 아까 주시분이 보여주신 것처럼 숟가락에 가득 찼어요. 어, 저는 전 먹어볼게요. 다 누가 먹으려고? 오, 혼자 빠져나가요. <빠르나? 웃음> 아니요. 주시분이. 아니요, 잠깐 전 먹으려고. 그래요. 먹고. 네. 아니, 근데 전 너무 맛있겠다. 전에도 지금 바지락이 곳곳에 시시하게 들어있네요. 어디서? 경기도 쪽에서도 오시고 경기,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아직 한 번 먹고 간 사람이 네. 친구분들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 데리고 아니, 사장님 저는 오늘 처음 먹었는데요 네.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드시고서 계속 더 먹고 싶어서 오시다가 단골이 되고 또 다른 분들 모셔오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당신들이 내가 그렇게 먹는 거잖아 그렇네 그렇네요 와 근데 두 분 칼국수 드시는데 실례가 되지만 전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전 진짜 맛있다 와. 아유 죄송하네요 사장님 왜요? 우리만 맛있게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게요 제가 잠깐 이거 먹어 와 막걸리 느껴졌다 아니 아니 안돼 막걸리 막걸리 없다 와 이게 지금 부추전이죠 야채도 많이 들어있는데 부추전인데 바지락이 씁니다 고추하고 고방하고 양파하고 고추하고 오 너무 맛있어요 새우는? 새우도 있어요? 아니 아까 좀 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새우 아니 새우 안 났어요? 섭섭하네 아까 그 칵테일 새우 같은 거 가져가신 것 같은데 사장님이 딱 정확하시네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을 아니 근데 보통 부추전에 오징어 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와 근데 우리 태안 바지락 근데 물론 태안 요새 갑오징어도 철이긴 한데 또 이렇게 바지락 텅텅한 것도 올리니까 아 좀 있으면 오징어 나온다 그죠 네 이제 나오겠네 맞아요 이제. 아 좋다 와 진짜 맛있다 저희가 지금 해장국 칼국수 전 이렇게 먹고 네. 있잖아요 다 맛있어서 뭐 순위를 매기거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 맛있어서 손이 다 가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네. 지금 다 먹진 않았지만 제일 1등 나는 해장국이야 해장국 저도 해장국 해장국 1등 2등 2등 전 전 3등 주말 연주 3등 탈북한테 미안한데 그냥 탈북 아 맞네 이게 상태가 맞는게 맞네 아니 홍보 모델님은 2등 전 저도 1등은 해장국이고 네. 저는 2등은 칼국수 오 네, 네. 그래요? 네. 아까 저는 그렇게 맛있다 다 맛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미안해요 너만 착한 사람 되려고 니가 그게 메뉴라고 니가 하고 싶었어 근데 공통적이긴 하네요 저도 사실은 전 진짜 맛있는데 1등은 해장국 바지락 해장국이 일단은 바지락, 우리 태안바지락 그 본연의 맛이 진하게 딱 느껴지니까 이게 제일 좋네요 국물도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조미료 전혀 안 들어간 깔끔한 그 바지락 맛이라서 너무 좋아 아까 여쭤보니까 신진도 바지락 드신대잖아 신진도? 어, 와 신진도 바지락 이제 6월인데 여름 시작인 만큼 식중독 조심해야 된다고 그 마스크 벗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방역수칙 잘 지키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마스크 벗고 모두가 함께 웃는 날 금방 옵니다 주셨는데 맞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건강 잘 챙길 때 우리 제철 음식 잘 먹으면 좋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까 우리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지락 자체 안에 지금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옆을 보시는 컨닝을 살짝 한번 해보려고 뭐라고 써있나요? 비타민 비타민 B1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비타민 뭐, B12 예. 타우린 예. 몸에 좋은 건 많네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낮아 저거 보신 거였어요? 칼로리가 낮고 다이어트 식품을 드시는데 약간 살짝 그래요.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게 맛도 있으면서 영양가도 있으니까 진짜 우리 요즘 같을 때 건강식이 딱 좋은 것 같네요. 자, 일단 저희는 근데 이거 뭐 계속 먹지만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죄송하네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먹어야 됐다. 네 먹고 갈까? 어 이거 바지락 볼 거야. 너무 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 정말 뭐야.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지. 혹시 여기 찾아오신다면은 굉장히 바쁜 집이에요. 바쁜 집인데 가끔 이제 사장님이 마무씨가 남자 사장님이 서빙을 주시는데 아버님이지. 네. 어 되게 무심한 듯 푸짐한 그런 느낌의 남자 사장님이에요. 그 요즘 말로 츤데레. 그렇지, 네, 그 츤데레. 츤데레 같은 느낌의 사장님이라서 그거 좀 바쁘죠. 무슨 말씀을? 언제 갈라 했지? 이게 진짜 단골이시니까 진짜 단골이시니까 나왔어요. 아, 사장님의 그런 매력에 빠질 수 있다고요? 매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옆에 아까 우리 어머님 사장님께서 살짝 웃으셨거든요. 그 츤데레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머님 맞아요? 뭔가 투박하셔. 어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어머니 혹시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께 태안 바지락이나 우리 여기 태안 많이 오시라고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식당 소개하실 말씀? 바지락만 가지고 음식을 하니까 바지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사도 오시면 됩니다. 오늘 흥분분들이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사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네. 제가 와가지고 사실 먹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맛있는 걸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네. 감사히 잘 먹고 오. 사실 지금 뭐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네. 전 더 먹고 가려고요. 그래요. 피주정님은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요? 아 저는 여기 이런 맛있는 음식점을 태안 올려오셔가지고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또 여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희 어디죠? 여기? 아는 그린 포장마차. 아는 그린 포장마차. 아, 그러니까. 아 갑자기 들어오고 이렇게 태안 근행역 네, 안흥항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관광도 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제철 음식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날씨가 진짜 많이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워요 더워. 그렇죠? 네. 어.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까 막 폭우랑 엄청 비 세게 왔는데 그래도 다행인데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도 몇 시죠? 2시. 네 2시에 또 건강하게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